올해 초에 메타버스를 잡았으면 연패가 가듯이 산업이나 기업 뉴스는 무조건 다 읽어. 결국은 섹터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정책 수혜주 중에는 내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올라가고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친환경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이제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시작하고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아마 친환경은 버리지 못하고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수소 이 정도는 깊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태양광이 지금 미국에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태양광 기술을 굉장히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특히 오랫동안 쉬었던 OCI나 한화솔루션이 이제 꿈틀대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친환경 특히 수소에너지도 미래에 가장 안전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소에너지주도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풍력에너지도 마찬가지죠. 특히 친환경이라고 하면 이런 에너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폐배터리 그 배터리의 이제 재활용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폐플라스틱 플라스틱 재활용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대체육 부분인데요. 소나 돼지를 키우는 데가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굉장히 산소도 많이 먹고 걔네들이 배출하고 있는 그런 유해물질들이 온도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저는 대체육 관련주도 친환경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넓혀 나가는 거죠.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도 친환경 가스나 스크러버 칠러 쪽에 이제 친환경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장 안에 굉장히 위험한 유독가스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보고 있는 건 반도체에서도 재활용이 뜨고 시작했어요. 장비 재활용, 연마 패드 재활용 이런 부분도 전 친환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 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뭐 FNS 테크나 아니면 GST 같은 건 칠러 스크러버 친환경 가스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을 친환경이랑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AI 알고리즘 그다음에 AI 의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보안 부분에도 들어가고 있고 이제 스스로 해킹이나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막고 스스로 공격하고 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에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고 세 번째 이제 홀로렌즈라는 이제 홀로그램인데요. 메타버스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과정이 오큘러스나 이런 안경을 끼고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어떤 휴대폰 모니터 안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메타버스의 미래는 결국은 홀로그램으로 간다. 결국은 안경을 쓰지 않고 내 앞에서 어떤 화면을 띄울 수 있구나. 아니 NFT도 그림을 어디다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바 하나로 딱 갖다 놓으면 그냥 그림이 탁 뛰어나온 홀로그램이 결국은 메타버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이제 상장된 회사는 없어서 비상장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쪽은 설계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설계하는 그냥 반도체의 설계 기술과 AI가 설계하는 기술 AI 반도체를 다 설계를 해놓으면 효율성도 좋아지고 빠르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의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에 굉장히 많은 AI 반도체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잘 고른다면 올해 초에 메타버스를 잡았으면 몇 배가 가듯이 그다음에 AI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진단 기업이나 아니면 AI를 이용한 스크리닝 기업들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을 이용해서 바이오를 물질을 결합시키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알아내는 기업들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도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변이들이 나왔을 때 어떤 물질들을 섞어서 RNA 백신을 만들면 굉장히 효과 좋을 것이다. 스크리닝에서 넣어서 그것을 결합시켜서 만든 것이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도 저는 이제 텐베어가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바이오 산업에서 학습을 많이 했고 또 그 시대 때 우리나라 가장 똑똑한 인력들이 바이오 회사로 많이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갈 때 이제 의대를 가서
예, 바이오 산업에 또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력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을 따라가서 바이오 산업이 한번 크게 혁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내년 시장에 바이오 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여행을 가려고 이제 우주항공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나 블루 오리진이 오늘 또 세 번째 이제 여행을 성공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여행이지만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야심이 있는 적외도 위성을 1800개 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적외도에다가 자기 걸로 1800개 위성을 담는다면 공중은 하늘은 다 일론 머스크한테 지배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스페이스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지금 벌써 인터넷 서비스를 우주항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5G에서 6G로 가게 되면 6G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UAM, 드론 택배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늘 위에서 날기 위해서는 통신이 돼야 되는데 그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하늘에서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6G를 보고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오더라도 마찬가지고요. 한 25년 정도면 잘하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벌써 우리 시범 서비스 했어요. 이미 한 1억 3천짜리가 팔리고 있고요. 논이극대로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강을 타고 쭉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통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보기 위해서 우주항공을 보고 있는 것이고, 위에 하늘에 떠 있는 사람들께 부딪히면 안 되니까 항법장치나 추적장치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신이 잘 일어나야 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저평가된 회사들이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PER이 4배밖에 안 돼요.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4배밖에 안 되고요. 이런 것은 안전마진이 있는 기업이죠. 실적을 내면서 굉장히 싼 저평가에 대한 상태에서 우주항공을 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화 시스템이나 한화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랙 아이까지 한화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그냥 그 ETF처럼 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종목들을 쭉 같이 담아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기업 안에 들어와 있는 기술까지 공부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방산업체들이 그런데요. LIG 넥스원, 그다음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그런 회사들을 보유하고 가시면 그냥 공부 안 하더라도 그냥 그걸 ETF처럼 담으면 된다. 아니면 우주항공 ETF가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초등학생이랑 대학생이랑 뛰는 거가 비슷하기 때문에 초기에 좀 공부를 해서 빨리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부 많이 살필이다. 지금 초등학교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의 금액을 투자를 하시다가 실력이 쌓이면서 그다음에 대학 시험도 보고 직장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실력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되게 위험해지니까 실력을 키우기 전에는 자기 그릇에 맞게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ETF 같은 걸 사시거나 간접 펀드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능력도 안 되는데 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심리 싸움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원장의 반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겨내기 힘드니까 초기에는 조금 좀 천천히 속도를 늦춰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시장에 뭐 공짜로 제공하는 산업 리포트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가 많으니까요. 산업 리포트나 기업 리포트를 끊임없이 읽어라. 그리고 산업이나 기업 뉴스는 무조건 다 읽어.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짓을 25년 동안 해왔으니까 저는 뉴스를 거의 다 봅니다. 산업 리포트나 그다음에 기업 리포트는 꼭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흡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 듣고 투자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